창원시 마산에 위치한 청량산을 다녀왔습니다. 청량산은 창원시에서 10억 원을 들여 청량산 정상과 연결되는 데크 450m와 전망타워를 조성해 600계단을 올라가면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제법 가파른 오르막이 나오지만 길지 않아 초보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등산 코스입니다. 등산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해 정상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창대교가 눈앞에 펼쳐지는 마산 청량산 등산 리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조초이입니다. 오늘은 마산 합포구 월룡동에 있는 청량산을 갑니다. 청량산은 동네산으로서 가족 연인 나들이 코스로도 너무 좋은 산이고요. 또 올라가면 뷰가 쫙 펼쳐져서 뷰 맛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곳은 청량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넓은 편이고요. 지금 주말에 8시 반 정도 되었는데도 주차 공간이 좀 제법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저기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임도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여기 들렀다 가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바로 등산로 에어건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온 지 5분도 안 되었는데 여기 산수장이 보입니다. 이 오르막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가파른 오르막은 아니고요. 살짝 오르막입니다. 쉼터가 나옵니다. 여기 송전탑이 보입니다. 이제는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산을 타고 내려왔는데요. 터가 보이고요. 여기로 올라갔었을 텐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임도로 올라오고 정자 옆으로 올라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셔야 되니까. 있습니다. 여기 양쪽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좀 가파르게 가는 왼쪽으로 가면 조금 편하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산수장이 있습니다. 등산까지는 1.8km 남았다고 여기서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송전탑에 왔습니다. 쉼터도 있고요.
가볼게요. 이제 청량사 정상까지는 900m. 이게 동네산이라서 그런지 동네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촬영하기 띄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타조조이입니다. 자, 이제 청량산 정상까지는 400m 남았습니다. 청량산 해양 전망대입니다. 여기 보면 뭐 무학산, 또 마산의 유명한 산이죠. 청룡산, 천주산도 또 진달래로 유명한 산이고, 팔룡산, 돌탑, 운문산, 천왕산, 여기 또 밀양이죠. 이렇게 비음산 많습니다. 덕주봉, 장복산, 여긴 진해입니다. 시르봉, 웅산, 여기 다 진해고, 불모산, 여기 날이 좋으면 진짜 멋있겠는데요. 오늘 흐려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해양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쫙 펼쳐집니다.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계단 보이시죠? 계단. 나중에 요 계단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마창대교입니다. 날씨가 진짜 탁해서 너무 아쉽지만 마창대교가 보입니다. 이제 요 위로 더 올라갑니다. 짜잔. 여기 청량산 정상석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자, 이제 하산은 계단으로 할 건데요. 반박곡의 방향으로 가서 해양 전망대를 지나서요. 지나서 여기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놓치시지 마시고. 이정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이 시작됩니다. 보면 쉼터들이 있습니다. 삼쉼터. 내려온 길입니다. 자, 이제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양 전망대 표시가 있고요.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타조초이입니다. 오늘은 마산에 있는 청량산을 등산했습니다. 청량산을 등산하면서 정말 많은 등산객을 보았어요.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으며 특히 해양 전망대와 600계단에서 보는 조망은 정말 멋졌습니다. 초보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이며 등산과 인도가 함께 있어 본인의 체력에 맞게 선택하셔서 등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인도로 올라가실 분은 등산화가 가능하지만 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낙엽 때문에 등산화를 추천드리며 주말은 주차가 불편할 수 있으니 9시 전에 출발하셔야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낮고 가벼운 등산으로 오션뷰를 선사하는 창원에 있는 마산 청량산 추천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마창대교가 보입니다.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보행자 구간이고요. 왼쪽 구간보다 포신포신해서 걷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 약수터 보입니다. 내려가는 길을 보니까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요. 또 이쪽은 갈마봉 등산 가는 길이네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어컨으로 신발을 털고 이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